자, 31번 갈게요. 31번. 다음 서신이 교환된 이후에 전개된 사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남의 무덤을 파는 것은 예의가 없는 행동이지만, 무력을 동원하여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한 수도 없이 그렇게 하였소. 독일의 오페르트죠? 독일의 오페르트가 이제 대원군의 아빠인 남영군의 묘를 도굴을 했어요. 자, 영종 첨사. 인천 영종도예요? 영종 첨사의 회담. 니들이 이번 덕산 묘소에서 저지른 변고야말로 어찌 인간을 더 이상 참아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 따라서 우리나라 신하 백성은 있는 힘을 다하여 너희와 같은 하늘을 이고 살수 없다는 것을 맹세한다. 자, 그래서 31번은 이제 약간 그 연도까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병인 양요하고 병인 양요랑 그 병인 양요하고 신미양요 딱그 사이에 딱 병인 양요 직후에요. 병인 양요 직후에 이 뭐냐 남영군 도굴 사건이 있었죠. 그 외교장관의 의궤가 국외로 약탈된 게 병인양요예요. 그 제네럴 셔먼홀을 불태워서 일어난 게 신미양요고, 로즈 제독의 함대가 양화진을 침입한 게그 병인양요 전에 그 한번 그냥 구경하러 온 거. 그리고 이제 정족산성에서 프랑스 군대를 격퇴한 게 바로 병인양요죠. 32번. 남군이 궐을 침범했다는 소식. 나라의 재정이 고갈되어 각 영이 군인에게 지급할 봉급을 몇 개월 동안 지급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에 영에 소속된 군인이 어느 날 밤에 부대를 조직하고 갑자기 관내로 진입하여 멋대로 난리를 일으켰다. 중전의 국상이 공포되자 선생은 가평 관하로 달려가 만공예를 행했다. 얼마 후 국상이 와전되어 사실이 아님을 알고 군중과는 달리 상복을 입지 않고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때 이모군란으로 인해서 명성황후가 죽은 줄 아는 거예요. 그때 이제 궁궐로 이제 복귀한 대원군이 국상 준비를 해라 했는데 도망간 거야. 그래서 그 이모군란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일본 공사관 또 이제 난리가 났었고요. 일본 공사관이 난리가 났었고 그 다음에 이제 청나라가 여기에 개입을 해가지고 흥선대원군을 납치를 해요. 이거를 납치를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납치를 해서 그이 과정에서 일본 공사관의 경비병이 주둔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이제 조선에서 일본이나 청나라 둘중 한쪽에 군사를 요청을 하게 되면 두 나라에서 모두 다 파견을 하게 되는 그 조약이 체결이 됐었죠. 33번. 서울 주재 프랑스 공사가 프랑스 외무장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서울에서 러시아 교관들과 재정 고문의 체류를 반대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졌다. 8,000명이 대를 모여서 러시아 장교들과 알렉세이프에 대한 송환을 외부 대신에게 어떻게 요구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어요. 자, 33번. 그래서
이들이 그 난민 공동회죠. 난민 공동회를 열어가지고 뭐 중추원 개편을 통해서 의회 설립을 추진, 의회 정치를 하고 싶었던 난민 공동회예요. 물론 독립협회가 해산되면서 난민 공동회는 없었던 일이 되죠. 독립협회가 시작했던 장소에는 현재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있어요. 34번. 태양역을 채택했대요. 그래서 이 34번. 정답은 1번. 연호를 건양이라고 했어요. 을미개혁이죠? 팔도를 23부로 개편했던 거는요. 그 23부로 개편했다가 다시 팔도로 바꿔요. 그다음에 황제 직속에 원수부가 있고, 그리고 한성 순복, 이건 방문국에서 만든 거. 뭐 그렇다고요. 자, 35번. 가지역에서 전개된 국외 민족운동 유적지 답사. 자, 코스를 볼까요? 다뉴바 애국선열 기념비, 리들리 한인 이민 역사 기념가, 장인환 전명훈 의거지, 공립협회 회관터, 다뉴바. 여기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신흥 강습소, 여기는 독립군 양성이고요. 근데 다뉴바라는 이 다뉴바, 리들리 이런 명칭을 봐서는 만주는 아니에요. 그리고 조선 독립동맹 여기는 저기 아마 독립군 쪽일 거야.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정답은 4번이었어요. 35번의 정답은 4번. 대한인국민회. 그 여러분들 인천 월미도에 가면요,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가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진짜 안 가는 곳 중에 하나가, 좀 사람이 많이 안 와요. 뭐냐, 이민사 박물관이 있어요. 월미도에 가면. 이민사 박물관. 그래서 우리나라 출신의 그 이민들의 역사를 담아두는 그 박물관이 있어요. 36번. 천수평에서 북로 군정서의 기습 공격을 받아 참패한 일본군은 그들을 추격하여 어랑촌으로 들어갔다. 어랑촌 전투는 해가 질 때까지 계속되었는데, 북로 군정서는 지형적 이점을 활용하여 일본군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했다. 교전 중에 독립군 연합부대가 합류했고, 치열한 접전 끝에 일본군의 큰 승리를 거뒀다. 자, 36번. 북로 군정서군이죠. 네. 청산리 전투하고 연관이 돼요. 그래서, 십삼도창의군은 이 독립군 전쟁하고 전혀 관련이 없고요. 남한 대토벌 작전. 이건 이제 13도 창의군 이후에 있었던 일이고. 그래서 이제 독립군들을 진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 군벌하고 미스야 협정을 체결하게 돼요. 중국 군벌, 원세계가 있죠. 그래서 중국 군벌 정부, 그 손문 쪽 정부가 아니에요. 그 이쪽 미스야 협정을 체결을 해가지고 이쪽에서 이제 간도에서 일본의 군대가 활동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간도 참변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독립군들이 자유시로 이동한 그 군대가 있고요. 만주에 남은 군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자유시로 이동했던 군대들은 이제 자유시 참변으로, 네, 진짜 변을 당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김좌진 등은 그 자유시로 안 넘어갔어요. 연해주로 안 넘어가고,
그 만주에 남아가지고 그 만주에 남아서 이뭐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뭐 등을 만들었죠. 김좌진이 신민부에서 활동을 해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37번. 임병찬의 순집이 스승 최익형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다가 체포되어 대마도로 끌려가요. 그리고 유배에서 돌아 의병 봉계를 도모하던 중 고종의 밑을 받았대요. 자, 최익형은 대마도에서 굶어 죽어요. 37번 정답은 5번. 그 국권 반환 요구서를 조선 총독에게 제출할 것을 계획. 그래서 그 의병 활동이 그때 굉장히 활발했었다는 거. 자, 38번. 다음 학생들이 발표하고 있는 인물에 대한 설명. 대한민국 대한의군 참모 중장 안중근 토마스 장군. 참모 중장 계급이 중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중근 장군이라고 부르죠. 리순에서 재판받는 장면을 묘사한 취재 사파. 재판장, 검사, 변호사들이 모두 일본인으로 구성된 불공정한 재판 상황이죠. 원래 중립국에서 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적 재판이기 때문에 재판장, 검사, 변호사 모두 그 중립으로 해야 됐거든요. 아니면 최소 변호사를 한국인으로 하든가. 그리고 이제 동양 평화론을 저술하던 중에 순국. 일제의 침략상을 비판, 한중일이 대등한 위치에서 상호 협력을 해야 된다. 근데 대등한 위치를 일본이 좋아했겠어요? 국권을 뺏어버리지. 안중근 장군에 대한 설명. 자,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나석주. 그리고 정답은 2번이죠. 참고로 올해는 안중근 장군의 순국 110주기예요. 3월 26일. 자, 그리고 3일. 3번. 한인 애국단을 결성하여 의거 활동을 전개를 하게 돼요. 그리고 한인 애국단은 이제 100범이죠. 그리고 조선혁명 간부학교. 이거는 독립군 양성학교 중에 하나고요, 그냥. 자, 이완용의 명동성 앞에서 습격. 그런 이제 테러 행위들이, 아니, 그 테러 활동이 있죠. 테러 활동 굉장히 많이 해요. 오, 이 사람 나왔다. 39번. 여성 독립운동을 이끈 이달의 독립운동가, 김마리아. 그, 정신여학교. 아마 지금의 정신여중? 정신여고? 아마 그 정신여고일 거예요. 그 정신여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중, 일본의 유학. 1919년 28 독립선언에 참여한 후 이를 알리기 위해 독립선언서를 숨긴 채 귀국. 고종의 인산일을 계기로 기미 독립선언 3.1운동이 일어나자 여성들의 시위 참여를 촉구하던 중 여학생들이 전개한 독립운동 배우자로 지목되어 체포됐다. 이후 대한민국 애국 부인회장으로 군자금 모금 활동을 벌였다. 정부는 선생의 업적을 위해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그렇구요. 이 건국훈장 추서. 근데, 자, 비슷한 시기는 아니구요. 그 김마리아 말고 박마리아도 있죠. 그, 이기붕의 부인 박마리아. 자, 이 김마리아에 대한 설명. 조선 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39. 그 신간회에서 진상 조사단을 파견해서 지원했다. 박상진이 주도한 대한 광복회 결성에 영향을 줬다. 자, 전 3.1은 아, 가 3.1운동에 대한 설명이구나. 그냥 난또왜 김마리아 얘기를 하는 걸로 알았지?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화성 제압리, 고주리, 학살 등을 자행하게 된 거예요. 40번. 가, 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민족 문화 수호를 위한 노력. 일제의 역사 왜곡과 동화 정책에 맞서 우리의 말과 역사를 지키고자 헌신한 인물들의 활동에 대해 조사했다. 자, 단재 신채호, 백남훈, 정인보, 이윤재, 최현배 등이 있어요. 자, 40번. 정답은 3번. 네, 민족의 어를 강조하고 조선학 운동을 추진. 조선학, 정인보, 조선학 학자예요. 잡지 한글의 간행을 주도했다라가 나와 있는데, 신채호는 조선 상고사를 만들었죠. 그, 최현배가 아마 맞춤법 통일한 제정일 거예요. 자, 그렇구요. 자, 그러면 이제 40번까지 문제는 끝났구요. 지금 약간 눈이 좀 약간 부시는 것 같긴 한데, 눈이 좀 부시긴 한데, 지금 잠깐만 내가 40번 녹화를 마무리한 다음에, 그, 41번부터 50번까지는 좀이 디스플레이를 좀 한번 좀 해결을 해보고 갈게요.